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어젯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아침에 잠깐 와서 아이들 보고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펌펌 쿠카가 저렇게 묶어놨는데도 쓰러졌네요. 벨가못은 완전히 쓰러졌어요. 얘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줬더니, 그리고 얘가 이 머리가 꽃봉오리, 이게 그래도 꽤 무거워요. 그러니까 또 몸은 갸날프고 하니까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우, 얘도 이태이태 하네요. 이거 화이트 캔디. 그래서 묶어주기는 했는데 조금 약했나봐요. 더 묶음을 더 단디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많이 폈네, 장미꽃. 그래서 지금 밥 먹고 한번 또 후딱 나와봤습니다. 아이들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얘 누구야, 좁쌀풀도 쓰러지고 난리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쁘죠, 좁쌀풀. 얘가 자수정이거든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근데 여기 요 가운데 보니까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아무래도 꽃송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 얘는 꽃이 아니고 얘는 좁쌀풀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새순이 나오는 건지 꽃이 나오는 건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옥상 레인보우님은 꽃이 예쁘게 피고 있던데, 이 목마가렛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제가 요 아이들 작년에는 요 아이들 그 상토를 다 털어내고 분갈이 해서 화분에 있다가 햇빛이 모자라서 제가 꽃밭에 심어서 작년에는 아이들이 짱짱하게 컸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땅이 그쪽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근데 요 아이들은 그냥 온 상태로 그냥 심었거든요. 그냥 심었더니 안 좋아요. 확실히 상태가 안 좋아. 요 루비, 요거 루비 목마가렛? 요 아이도 조금 안 좋아요. 지금 비도 막 오고 또 더워지고 있어요. 낮이 되니까 또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좀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상토를 무조건 다 털어내고 해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여기서 견디는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그렇게 하던 방식으로 안 하고 올해는 또 그리고 나중에 장마철에 이렇게 또 이런 아이들 상토 털어내고 심으면 이 아이들이 살지를 못해요. 델피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 이런 아이들은 워낙에 흙이 좋았던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많이 속상해요. 여기 보면 아주 예쁘다. 얘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제가 분갈이를 싹 해서 여기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지금 엄청 건강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도 높은 분에다 심어줄까 아니면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나? 와인컵 지선이 엄청 잘, 꽃도 예쁘게 피어주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나, 얘는 뭐 꽃이 계속 올라와요? 플레마티스 이거 분홍색이, 저는 이게 끝인가 보다 했는데 줄기가 올라가면서 얘가 계속, 이거 보세요. 요 꽃송이가 또 계속 맺혀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아주 그냥. 아유, 이거 거들 마편 쳐도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얘는 아침에 얘도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더니 아우, 예쁘죠. 이렇게 모아 있으니까 범부채. 진짜 꽃 예쁘네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봐도 굉장히 매력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묶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아우, 예뻐. 범부채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와, 풀도 엄청 많이 자랐고. 얘는 얘가 붉은 후룩스. 붉은 후룩스도 꽃이 계속 피어주고, 요거 가드린 미스린 가드도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멍울이가 잡혀 있고. 얘가 꼬리, 어머, 얘 그거네. 꿀풀인가 봐요. 꿀풀. 도라지가 아니라 꿀풀 같은데. 어머, 얘가
이거 뭐였지? 미스 페퍼. 미스 페퍼가 꽃이 또 꽃이 펴서 졌는데 지고 이게 덜 폈던 게 또 만들어져서 또 피나 봐요. 이게 신기하네. 어머 얘도 꽃이 또 만들어지네. 얘 클레오파트라인데 얘는. 웃긴다. 얘 너무 웃겨요. 꽃이 또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미스 페퍼 너무 예쁜데. 얘는 이제 가셔요. 꽃이 이제 다 지고. 아구 풀이 장난이 아니네. 아 진짜. 얘는 뭐라고 했는데 또 여기 심어야 될 아이. 이제 자리가 부족해요. 자리가 부족해서 심을 곳이 없습니다.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또 경험을 해보고 내년에는 또 자리 배치를 좀 더 잘해야 되겠어요. 아유 하늘바라기 너무 예쁘다. 여기는 지금 제가 인동초 삽목 해놨어요. 구독자님이 인동초를 굉장히 많이 잘라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맞고 주면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하려면 이 아이들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인동초 어디지? 인동초랑 꼬치향을 보면 요 나무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속이 이게 지금 가지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잘 안 보이시죠? 얘는 이렇게 꽃장도 그렇고 인동초도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그냥 이대로 꽂으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요 마디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마디를 요거 남겨두셔야 돼요. 요 마디랑 여기 마디 그리고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에 이제 싹이 올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가 한 세 마디 정도 땅에 묻힐 수 있게 해주면 뿌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땅에 묻힐 수 있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삽목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동초랑 그거 뭐야 꼬치향은 이렇게 그 꼭 요 마디가 막혀 있는 요게 막혀 있거든요. 요 마디 있는데 보면 그래서 거기서 뿌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묻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그 뿌리가 나는 자리를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길다고 그냥 여기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시면 뿌리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요 마디가 이렇게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키우시면 이 인동초가 아주 뿌리가 아주 잘 내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삽목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컸어요. 너무 어린아이들 월동을 시켰더니 걔네들이 겨울에 못 깨어났는데 지금 하나만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요 아이예요. 요게 요걸 담장 밑에다 심어놨던 아이인데 지금 제가 이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요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곁가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화분에서 요거 하나 작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인동초 꼭 그런 식으로 해면 삽목이 아주 잘 된답니다. 어머 벌써 얘 꽃 피려고요. 꽃봉오리도 잡혔어요. 요봐 꽃벌이 잡혔어요. 옥수수가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이거 보세요. 숫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따라씩 갖고 갔어. 요거 숫자인데 보라색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멜람포디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도마다 보니까 도마다가 없으니까 그냥 저거 하더라. 요거는 종이꽃 그리고 바늘꽃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야. 얘 춘꽃은 언제 꽃이 피나요, 이거? 진짜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겠습니다, 아주 그냥. 춘꽃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요. 아우, 숫자인데 가지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예쁘다. 금가난 여전히 예쁘고요. 얘도 녹아내리고 있더라고요. 얘 뭐지? 루드베키야. 그래서 좀 그 마른 애들 무너지는 애들은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셀렉트 이제 이렇게 계속 순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 또 삽목을 또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순 가지고 또 삽목하고 얘는 애목대로 진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미스김 라일락도 요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셀렉트 멋진 작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님. 그리고 요거 미스김도 미스김 라일락도 멋지게 한번 잘 키워볼게요. 아유 여기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아이들 여기도 예 버들 마편채 막 마편초가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얘 지지도 안 해줬더니 고추나무에 기대버렸네요. 아주 그냥 아, 진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대견합니다. 대견해. 요 채송아 제가 포체리카라 그랬더니 구독자님들이 고추 내 친구 언니도 그렇고 이거 내미소님도 썬파워라고 썬파워 채송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토종. 이건 오렌지색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토종 채송화예요. 얘들 겹도 있었는데 겹 씨앗은 안 나왔나 봐요. 채송화 지금 주엘 채송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 보세요. 이거 아게라탐인데 요렇게 네? 조그만하게 또 새순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그 썬파워 채송화가 여기 떨어졌거든요. 여기 떨어져가지고는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네들 아주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아주 그냥 무서운 아이들. 급해야 이것도 꽃이 피고지고 이렇게 왔고 유리호프스도 제가 이거 봄에 단지네 그린하우스님 영상 보고 제가 순을 쳐줬거든요. 올해는 꽃을 볼 수 있겠죠? 엄청 풍성해졌어요. 아주 아주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올해는 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거 뭐지? 아니 그거 남은 줄 알았는데 봤더니 메발톱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메발톱입니다. 이거 땅에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땅에다 심어줘야 되겠어요. 아 얘가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뭐지?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초코 코스모스 꽃 보기 힘드네요. 이제 꽃이 하나씩 이게 피나 봐요. 요 몽울이 여기 생겼습니다. 초코 코스모스 이건 이제 새로 심은 건데 꽃 기대해 보겠습니다. 꽃범의 꼬리도 이제 곧 꽃이 필 듯 합니다. 엄청 많이 컸어요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큰 거야 세상에. 아주 여기 땅이 좋은가 봐요. 아주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아주 튼실해요. 그러고 여기 벨벳 찔레 제가 지난번에 벨벳 찔레 아니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번에 갔더니 요 벨벳 찔레를 주시더라고요. 요 하나 남은 거 저 주셔가지고 여기다 심었어요.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아이고 여우 눈동자 아우 잘 크고 있어요. 얘들 한번 얘 끊어진 아이들 이렇게 꽂아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끊어진 아이들이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삽목이 될 것 같은데 왜 끊어지지? 이거 왜 끊어지지? 또 민달팽이 짓인가? 하나씩 끊어져 있네요. 행복한 공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여기도 왔습니다. 다 이제 여기만 보고 이제 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늘씬한 우리 집 자스민 발렌타인 자스민 아주 늘씬하죠? 이렇게 얘는 이제 가지치기 하면 더 한껏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죠? 구름이님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요 멋있잖아요. 얘도 란타나도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란타나도 이렇게 가을 되면 아주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유 발렌타인 자스민 꽃 피니까 너무 좋다. 란타나도 애목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백일홍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 아주 그냥 자 이제 꽃 구경 했으니까 아이들과 눈맞춤 했으니까 이제 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미니 백일홍들 너무 예뻐요. 얘도 곧 이제 꽃이 필겠네요. 이거 해바라기 얘가 작년에 얼굴이 이렇게 컸나? 어머 이거 옥수수 꽃 좀 보실래요? 옥수수 수술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지금까지 또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한 만큼 우리 보시는 님들도 함께 행복하시죠?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비가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비 피해가 좀 없이 얼른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막 국지성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 버리니까 막 하수구 같은 게 막 역류를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얼른 장마가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삶은 만데빌라 여기 꽃밭에 갖다 놨어요. 꽃이 엄청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다맘 야생화였습니다. 고객님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